자, 사물 장군은 아까 민장고랑은 또좀 다릅니다. 자꾸 이제 다리가 불편하신데 이렇게 앉으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. 그러니까 아니 이거 편안하게 앉으세요. 네. 지금 편안하게 앉으세요. 다리가 낫는데. 이렇게 되고 예, 네, 아니면 이렇게 뭐 양반 다리 하고 이쪽이 아파요. 그래, 그럼. 그 여러 가지 자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두 발바닥으로 잡으시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자꾸 이제 이게 아까도 장구가 움직이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장구가 이제 도망가지 않도록 두 발바닥으로 채펜을 잡아주시고 채펜 테두리가 거의 자기 가운데 중심에 오면 됩니다. 두 발바닥으로 잡으십니다. 그리고 궁채는 왼손에 보통 다들 이제 오른손을 잡으십니까? 궁채는 이렇게 엄지와 검지,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과 넷째 손가락에 이렇게 하시고 요 세 번, 다섯 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을 잘, 요거를 잘 하셔야 나중에 예, 꾸미움이나 그런 게 잘 됩니다. 전체 이 손목으로 다 움직이시는 게 아니고 예, 요거 예. 그 다음에 열채는 그 민장고 잡을 때처럼 잡으시면 좋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꽉 이렇게 안 누르셔도 좋습니다. 그냥 편안하게 놓치지 않도록 가끔 요것도 놨다 폈다 줬다 폈다 줬다 폈다 합니다.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이걸 하시면 됩니다. 자, 거의 비슷합니다. 체키 찢어지겠어요. 자, 민장고에서는 두 개를 같이 치는 걸 덩이라고 합니다. 다 같이 덩! 그렇죠. 다 같이 덩! 여기서 중요한 건 팔이 이 수평 움직으로 움직이시면 나중에 오래 못 쳐요. 그래서 항상 궁채는 위에서 수직 운동을 그래서 이 끝에 궁채 머리 끝에 같이 호흡이 할 때 여기에 실리도록 하시면 됩니다. 팔 힘을 빼셔가지고 팔의 연장선이 여기까지 갔다라고 생각하시고 치셔야 돼요. 말은 쉽습니다. 말은 쉬운데 항상 몸으로 하시기가 어렵거든요. 자, 다시 해보겠습니다. 같이 덩! 마찬가지로 딱 요 철체 빼고 이 궁채로 이렇게 쿵입니다. 다 같이 쿵! 그렇죠. 쿵! 쿵! 그 다음에 딱은 열채만 두드리면 되는데 딱이 있고 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. 딱은 딱 붙이시고 딱은 딱 하고 열리죠. 잘 들어보세요. 딱은 갔다가 한번 딱 멈춥니다. 딱은 점점 사라집니다. 요 음이 좀 미묘한데 지금은 딱이나 따를 그냥 같이 치셔도 무방합니다. 그것까지 다 하시면 예, 이제 머리에서 막 열이 납니다. 그러니까 예, 딱이나 따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같이 하시고 나중에 좀 이게 익숙해지면 그때 제가 딱입니다 혹은 따로 여셔야 됩니다. 그거를 네, 말씀드릴게요. 자, 연습을 한번 더 할게요. 국거리가 하나, 그러니까 하나 하나 두. 그러니까 머리빡에 호흡을 내뱉으면서 치시면 됩니다. 자, 쿵만 해보겠습니다. 쿵 쿵 쿵 그렇죠. 하나 둘셋넷에 하나 둘셋넷 세게 신경을 좀 마시고 부드럽게 에
따, 쿵, 따, 따를 가기 전에 맺는 거를 해보겠습니다. 넷에서 그러니까 쿵, 따, 쿵, 따, 쿵, 따, 쿵 계속 돌았죠. 그러니까 넷에서만 쿵, 따, 쿵, 둘, 셋, 넷 하고 맺고 그 다음에 열두 박 쉬고 다시 세, 그러니까 무금으로 넘어가고 다시 쿵, 따, 쿵, 따, 쿵 푸시고요. 지금 한 3분 정도 계속 쉬지 않고 쳤는데요. 네, 조금 되실 거예요. 자꾸 푸시고요. 네, 장고체가 이제 저도 잡아먹기 시작하고 있어요. 자, 그러면 다시 해보겠습니다. 쿵쿵 따 쿵쿵 따 쿵쿵 따 쿵 따 해보고 이번엔 쿵쿵 따구쿵 해보겠습니다. 자 쿵쿵 따 쿵쿵 따 원박으로만 나중에 쿵 딱 하고 시박은 십일은 막아주시는 걸로 이제 시작. 쿵쿵 따고 쿵쿵 따고 쿵쿵 따 따구까지만 쿵쿵까지만 하셔야 이게 딱 배가 맞을 겁니다. 해보겠습니다. 준비 시 천천히 쿵쿵 따 시작. 네 번째에 쿵쿵 따까지 들어가야 그 다음에
사이음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. 근데 워낙에 많이 나와서 이걸 아치면은 나중에 길게 할 재미가 없어요. 워낙에 들기, 구, 기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요. 다시요. 천천히 지금 빨라져. 빨라지면은 더 힘드시니까. 시작. 힘을 빼셔야, 물론 어려워요. 왜냐하면 처음부터 자꾸 제가 요구 사항이 많죠. 힘 빼세요, 높이 드세요, 이제 이걸 다 하시려니까 힘드시면 자꾸 그게 처음부터 몸에 습관이 배어야 나중에 복잡한 가락 할 때도 무리가 안 갑니다. 그러니까 부궁할 때 하겠습니다. 입소리로만 궁궁 따는 입소리로만 시작. 하겠습니다. 공소,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